뭔가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죠? 안 그래요. 왜냐면 모임에 나간다거나 막 친구들하고 막 놀러를 간다던가 전화로 수다를 떠는 일이 저는 제로예요. 친구들하고 전화 수다 떠는 일이 없었을 정도로 이렇게 막 전화로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것만 좋아했는데 아기를 딱 낳으니까 갑자기 되게 뻔뻔해지면서 막 사교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. 저도 모르게. 그래갖고 정말 온갖 모임에 다 나가게 된 거예요. 군대 동기보다 더 끈끈하다는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도 있고요. 그렇죠. 또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도 제 동기 모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절친인 김성희 씨 동기 모임까지 나가서 조리원 동기 모임이 두 개에다가 유치원 엄마들도 만나죠. 그렇죠. 그리고 교회 유아부 엄마들도 만나죠. 그렇죠. 요리학원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. 또 같이 발레 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방송 없는 날 이 사람들 한 번씩 만나려면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거기에 듣는 무한한 정보들 그게 저한테 너무 힐링이 되고 위안이 되고 그 채팅창도 되게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방송하더라도 녹화 딱 몇 시간 하고 오면 일지 않은 대화 457개 막 떠있어요. 그러면 그걸 딱 올려가면서 대화를 딱 읽고 정말? 거기서 또 뒤처지지 않으려고 쫙 읽고 또 막 열심히 막 남기고 근데 사실 네. 산후조리원이 제일 끈끈한 거 같아요. 아니 왜 끈끈한 거예요? 산후조리원이? 그러니까 왜? 아이들이 신생아실에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아이는 왜 군대 짬밥처럼 맨 마지막 칸에 이렇게 들어오네. 그러면은 이 자리가 이렇게 서열이, 올라가면서 서열이 있는 거예요?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마치 이렇게 군대 입소하듯이. 네. 그리고 근데 처음 만나면서 오픈을 하잖아요. 그렇죠. 더 이상 가릴 게 없어요. 가슴을. 그렇죠. 그 산후조리원이 왜 또 끈끈하냐면 우린 연예인이잖아요. 그런데 민낯에 뚱뚱하죠. 가슴 봤죠. 이러니까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. 이게 아, 생각하면 안 돼. 아니, 아, 이것도 차이가 멀어지면 야 어디 가서 김희성 아. 80에다가 화장 안 하니까 정말. 이런 말 들으니까 차라리 친하게 지내서 어디 가면 아이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 남편들까지 좋대더라. 왜냐면 저는 조리원복이 안 맞아가지고 거기서 유니폼을 주는데 그게 안 잠겨갖고 이상한 꽃무늬 제가 가져간 제 꽃무늬 분홍색 가운을 맨날 입고 다녔어요. 그래갖고 아직도 언니 그 가운이 생각나요. 그 조리원 동생들이 막 이게 80 넘어가면 가운 맞는 게 없어요. 네, 맞는 게 없어요. 그래. 잠기는 게 없으니까. 장윤혁 씨 표정이 지금 아, 사람을 집으로 부르고 나는 조리원은 가지 말아야지 이런 표정이에요? 아니 못 듣던 이야기니까 너무 갑자기 많은 정보가 쏟아지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앙앙앙앙앙앙 거리는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양쪽에서 앙앙앙앙 이게 지금 애기 나와요 나중에 나한테 전화하게 된다? 조리원 어디 3년 조리냐고? 해보, 3년 해보자 우리한테 매달릴 거야 정보가 맞아 진짜 네. 아 그래서 그 아이가 또 맨 마지막 자리에 있다가 이 정도 자리에 올라오면 막 계급 간 거 아 내 아이가 뭐 같은 거 같아요? 너무 뿌듯해요. 우리 아이도 이제 저 맨 끝자리에서 왜냐면 야, 이제 병장 이제 나갈 때가 된 거야. 나갈 때가 된 거야. 산후조리원 이제 퇴소할 때가 된 건데 2주 동안 있거든요. 아니 그리고 3시간 간격으로 모유 수유를 해야 돼요. 그럼 잠 못 자고 전화벨이 울리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럼요. 가서 젖을 물리는데 그때는 뭐 세수도 못하고 다 머리도 못 감고 막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3시간만에 한 번씩 2주씩 만나는. 그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해요. 그 끈끈함은 그래서 정말로 그때 봤던 그 사람의 가슴이 되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로 왜냐면 서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고 되게 민망하니까 모르는 그쵸. 사이이고 그러면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아래로 돌리다 보면 늘 보던 가슴이어서 그때의 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은 안 나도 그게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. 진짜. 아, 저여자 정말. 아니, 그러니까,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그렇죠. 훨씬 더 도움이 되고. 아무래도 제가 전업주부는 아니지만 아이를 낳고 일도 하고 뭐 또 몸의 변화도 겪으면 나도 모르게 약간 집에 저도 스케줄이 없을 때 집에서 하루 종일 아기를 보면 나만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굉장히 엄마라는 게 육아라는 게 이렇게 힘든가?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다고 아무도 친정엄마도 얘기를 안 해줬지? 상상하는 건 이상으로 힘들더라고요.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. 왜냐하면 그럼요. 제가 애가 눈을 뜨는 순간 저도 눈을 떠야 되고 낮잠 시간이란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제 의지로 할 수 없고 모든 걸 다 아이한테 맞춰야 되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그런데 우울감이
찾아올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. 같은 시기에 애를 낳은 사람들밖에 그렇죠. 없어요. 이런저런 그렇죠. 얘기를 듣다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겉보기엔 되게 화려해 보이는 저 여인도 힘들고 이 여인도 힘들고 다 똑같구나. 그래서 위로를 받는 네. 거죠. 발레 모임 뭐예요? 발레 모임. 발레 모임. 발레 그대로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? 발레 스트레칭 하러 다녀요. 발레요? 예. 네. 아 본인이? 네. 발레 스트레칭이 딱.